2001년 청소년 미술 공모전 10월 10일까지 접수. 대한민국 청소년의 해 뉴스 박소정 기자. 통일부는 지난 8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국토종주에 이어 9월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연원 청소년 미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미술 공모전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우수한 작품을 통해 통일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통일의 염원을 담아 북한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와 8.1로 통일 독트린의 내용을 전달하는 메시지라는 주제로 10월 10일 목요일까지 진행된다. 전국 초중고 학생 및 동연령대 청소년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공모전은 통일염원 청소년 미술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작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수상작은 추후 책갈피 또는 크리스마스 실로 제작될 예정이다. 접수 마감 이후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우 수상 1점, 우수상 6점, 장려상 30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최우 수상 및 우수상에게는 통일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위한 전국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일부는 4.19 혁명 이후 사회 각계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 제도적으로 통일 문제를 다루기 위해 1969년 3월 1일에 설립됐다. 이는 분당국의 특성을 반영해 통일 업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창설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통일부는 통일민 남북대화, 교류, 협력, 인도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 정세 분석, 통일 교육, 홍보급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공모전 홈페이지 https://contest.spectory.net/unicareer24@2024/1통일염원 청소년 미술 공모전 소개 영상 https://www.youtube.com/bdngoSSCL3horao4 웹사이트 http://www.unicareer.co.kr